사건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를 신규로 설치합니다. 서울시는 512억 원을 투입해 공원과 등산로 등 치안 취약 지역 1,640곳에 5,515대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또 설치 기한이 오래돼 교체가 필요한 696개소 1,297대의 CCTV도 지능형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CCTV는 폭력이나 이상행동 등을 자동 감지할 수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돌봄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31개 시군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맞선 토크를 진행했는데요. 김동연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인 360도 돌봄을 설명하며 사회 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하며 함께 가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 제11회 경기 건축문화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천 아트벙커 B39에서 열립니다. 경기 건축문화제는 경기도 최대 건축문화축제인데요. 우수작품 전시회와 건축가와의 만남, 건축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녹색 건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립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죠. 글을 대신 써주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순식간에 찾아주기도 하는 AI 기술. 이제 AI 기술로 범인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현장에 적용된 AI 딥러닝 기술. 어떤 내용인지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지역 축제장 내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나 끼워 팔기를 막기 위해 인천시가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군구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을철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 현장을 방문해 불공정 상거래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특별 점검반은 이번 단속을 통해 축제 참여 업체들이 가격 표시제를 지키고 있는지,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축제장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축제 운영기관이나 참여업체에는 물가 안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인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4일 송도에서 열립니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주요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100여 기업 인사 담당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들과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박람회와 함께 이번 행사장 내에서 이력서나 면접 지도, 취업 상담도 이뤄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